강원도는 1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강원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국회에서는 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체육국장, 산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책기획관, 비서실장, 경제협력관,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진행은 국회의원협의회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의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3년 국비 현안 사업 설명과 국비 확보 및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강원도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성동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강원도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하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